네, 반갑습니다. 광역포스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포스 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최근에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정말 핑크 색깔인데 이제 사탕처럼 뭔가 이렇게 허연하게 묻어 있죠. 이게 보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정말 핑크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허옇게 이렇게 피죠. 이렇게 보통 하석이 있을 때 미세한 그것이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때 이런 현상들이 발견했는데 여기 갑옷처럼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형태가 보이죠. 꼭 파충류의 그 갑옷처럼 바깥 부분, 보통 파충류가 갖고 있는 그런 뱀이나 악어나 또 기타 도마뱀 종류가 있을 때 이런 형태 많잖아요. 근데 흥미롭게 여기 또 이런 표현이죠. 저는 제가 요걸 때늘 입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양새가 눈, 눈, 코, 입 비뚤어졌지만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돌아서게 될 수가 있죠. 보통 고기들은 입이 옆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굴렀고 그리고 흥미롭게도 파충류들은 이쪽 희한하게 이쪽 부분이 날아가요. 그럼 얘도 이 부분 날아가져 있어요. 신기하죠. 머리에 이쪽 부분이 착 잘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큰 동물에 의해서 먹이사슬에서 먹고 머리만 탁 이렇게 잘라졌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굳어서 돌아서게 됐을 가능성도 높죠.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얘도 그래요. 이쪽 부분이 탁 사선으로 날아가 있어요. 신기하게. 포항에 이런 도라석들이 많은데 여기는 많이 쫀 편이에요. 근데 투명도는 아직은 좀 그렇게 많이 투명하진 않아요. 한 반투명, 얘도 반투명인데 이뻐요. 아주 이쁜 연한 핑크색이에요. 연한 핑크색. 그래서 은은하게 반투명을 하는 핑크인데 좀 아쉬운 거는 금이 많이 갔어요. 바깥에 많이 금이 갔어요. 크기가 크니까 엄청나게 어두워져서 구르면서 금이 많이 간것 같아요. 파도의 힘이 엄청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파도 앞에서는 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아쉽게 크기가 많이 크니까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금이 많이 가고 바깥이 일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핑크 다이아몬드 색깔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얘가 잔잔하게 이제 잘 선택만 하면 좋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좀 너무 아쉬워서 아예 통으로 비급 많이 가시니까 통으로 커팅을 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네, 837캐럿. 와요, 거의 뭐 1000캐럿 정도에 가깝네요. 837캐럿 정도는 상당한 양이에요. 자, 경도는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 테스트. 자, 5에다가 맞추고 보통 5에 맞춰야 정직하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안정적으로 5에다가 자, 해가지고 네,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나옵니다. 두 번째도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또 해볼게요. 오,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늦게 나왔지, 늦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는 조금 덜 나오지만, 네, 그래도 옆에 보니까 나오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에서 10 정도는 된다고 보면, 얘도 다이아몬드 등급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결국은 핑크 다이아몬드 레벨에 들어가는 거죠. 얘도. 자, 이상. 핑크 다이아몬드. 아, 참. 깜빡 잊었네요. 또 형광 테스트. 그러니까 블루 파장을 해서 오 역시 형광이 많이 나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핑크 다이아몬드는 루비나 이런 계열처럼 좀 형광이 좀 많이 보라빛이 많이 나와요. 아주 재미있게 파란색이 약간 붉은 톤이 나오는 약간의 근데 색깔이 조금 또 특이해요. 얘 다이아몬드는 기존 핑크 다이아몬드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얘가 만일 고기라고 하면 붉은색 볼락이나 아니면 붉은색 이 근처에 붉은색 귀한 고기 뭐
붉은 돔의 돔이나 아니면 파충류 종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신기하죠? 딱 이렇게 생기면서 보면 요런 거. 그죠? 요렇게 생기니까 이쁜 파충류. 귀엽게 생겼네요. 이상 핑크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부속소 대표 박연철이었습니다.